유충혈장, 별말 부분 중에서 유충혈이 장문 소부인의 제사를 지내는 장면과 개선하는 유충혈을 천자가 맞이하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자, 요 대목은 실질적으로는 유충렬이 자신의 부인 헤어졌던 강랑자하고 만나고 재회하고 난 다음에 이루어지는 부분이 되겠죠. 자, 그러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수라고 하는 것은 유충렬을 얘기합니다. 전후사연, 그동안에 있었던 이야기, 즉 뭐예요? 승전의 결과와 그 다음에 가족간의 만남, 가족과의 만남, 아이고 발음도 안되네, 낱낱이 기록하여 나라에 장계하고 장계 보고서를 올리고 길을 떠나올세 장부인은 금덩을 타고, 금덩? 금덩이라고 하는 건요, 그냥 금덩어리, 금덩어리 이렇게 해석하지 마시고요, 가마야 가마. 원래는 임금이 타는 또는 임금 수준의 어떤 인물이 타는 가마인데 그냥 쉽게 이렇게 해석합시다. 호화롭게 장식한 가마를 타고 강랑자와 조낭자는 도와준 여인이에요. 옥교를 타고, 이때 옥교도 역시 마찬가지로 뭡니까? 임금이 타는 가마 정도 좌우로 모시고, 강승상은 수레를 타고, 원수는 일광주 용린갑에 장성검을 들고. 자, 일광주 주자가 구슬주자네. 갑은 갑옷이겠네. 검은 칼이겠네. 한마디로 와서 여러가지 물건들을 잔뜩 들고 대완마 위에 높이 앉아, 뭐 이거 말이겠죠 뭐. 오마대로 행군하여, 오마대는 또 어디야, 뭐 동네 이름이겠지 뭐. 그냥 이런 것들은 금병 옥 그 다음에 대완마 오마대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도 돼요. 사실은 이거 가지고 묻는 경우는 없습니다. 물으면 너무 쪼잔하지. 완완히 나오니, 천천히 나오니, 그 거동과 그 영화는 천고의 처음이라. 자, 일단 여기까지는요, 와, 유충렬의 외양을 쭉 묘사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평가를 내리고 있죠. 그죠? 뭐라고? 위풍당당하다라고 하면서 편집자적 논평이 드러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양역을 지내어, 동네 이름이겠죠. 청수가에, 청수는 뭐 강 이름이겠죠. 뭐 다 다르니 소부인이 죽던 곳이라, 소부인이라는 것은 강승상의 아내고요, 강랑자의 어머니가 되겠네요. 자, 그러니까는 유충렬 입장에서 본다면 장모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원수가 승상, 장인을 위하여 영릉태수 밥비 불러 재물을 장만하여, 아, 제사 지내려나 보다. 승상을 주인으로 삼고 조낭자는 집사, 옆에 시중을 드는 사람으로 되어 원수는 축관이 되고, 축관, 유세차, 축문을 읽어주는 사람이에요. 축문을 읽으며 통곡하는 말이 회수 때 자기 모친을 제사할 때와 다름없다라고 하는 것은 어머니의 죽음과 거의 동격화, 동일시하고 있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뭐야? 진심을 다해서 제사를 모시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모친을 제사 지낼 때와 다름없다라고 했으니까 유충렬의 어머니는 회수해서 죽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죄를 다 끝낸 후 행군하여 올라올 때 어디로 올라와? 수도로 올라오겠죠. 남경으로. 이때 천자와 황태우며 연안과 조정에서, 이때 연왕은 또 누구냐? 고전소설은 명칭이 동일한 사람인데 너무 많어. 그래가지고 이거 헷갈릴 수가 있는데, 이때 연왕은 유충렬의 아버지입니다. 충렬을 가달국에 보내고 밤낮으로 생각하며 장부인을 찾아오는가 하여 일야로 한탄하더니, 밤이나 낮이나 한탄하더니 뜻밖의 원수의 장계, 아까 장계 올렸다고 한 거 그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즐거운 마음이 끝이 없어, 측량이 없다는 건 끝이 없어, 계산을 못할 정도야. 장안의 백성들이 이 말을 듣고 각각 자식을 보려 하고, 다 여기서 각각 자식을 보려 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뭡니까? 전쟁으로 인해서 가족 간에, 식구들 간에 헤어진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끌려간 사람도 있을 것이고, 전쟁 나간 사람도 있을 것이고, 뭐 죽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기타 등등등등등등등. 그것은 마치 뭐하고 연결되기 쉬우냐 그러면, 병자호란 이후에 우리 민중들의, 백성들의 어떤 모습들하고도 그대로 연결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목은 병자호란 후 우리 민족의 모습을 떠올리는 장면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천자와 태우와 연왕이 백리 밖에서 나와 맞을 때 원수의 위엄을 보니 서천 36도며 남만 5국이며 금은 예단과 1등 미색들이 차례로 말을 타고 오더라. 한마디로 서천 36도와 남만 5국에서 바친 예물과 미인들을 끌고 오더라. 전쟁에서 이겼으니까. 근데 병자호란은 졌잖아. 그러니까는 이거는 일종의 뭐예요? 역사적 사실을 그대로 보여줬다라기보다는 역사적 사실, 패배라고 하는 역사적 사실을 우리는 승리라고 하는 쪽으로 이제 소설화한 거죠. 그래서 독자들의 어떤 카타르시스를 끌어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오국사신이 선봉이 되어 낭자하게 들어오고 그 가운데 금정과 옥교가 떠오는데 둥둥 떠? 들고 온다는 얘기겠죠. 금정에는 누가 장부인이 옥교에는 누가 강낭자와 조낭자가 타고 있겠네요. 강낭자는 왼쪽에 조낭자는 오른쪽에 가운데는 금정, 장부인. 좌우 푸른 깃발 고였는데 수놓은 비단으로 만든 양산대는 양산은 지금의 양산하고 비슷해요. 햇볕 가리개 정도 보면 돼요. 반공에 떠 있더라. 반공이라고 하는 거는 공중의 절반, 허공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양산은 햇빛 가리개, 그 다음에 반공은 허공. 강승상이 수레 위에 높이 앉아오며 군사 전우를 나열하고 그 뒤에 따르는 20장 홍모 사명기, 이건 뭐 그냥 깃발이에요. 기니까. 그러니까는 예, 사극 같은 데 보면 군대가 지나갈 때 깃발 되게 많잖아. 그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지휘할 때 사용하는 깃발. 막 흔들면 공격하라! 막 펼치면 수비하라! 뭐 이런 거겠죠? 용이 그려진, 봉황이 그려진 기, 대장기며 깃발과 창검, 삼천병마 전후에 대열을 하고 열거하고 있네요. 웅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승전의 북소리와 행군의 북소리는 원근산천에 진동하며, 자, 과장법이라고 써놓기는 했지만 진짜 진동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해요. 도원수는 일광주 용림갑에 장성갑 높이 들고 천사마 빗겨타고 왕룡수를 거스르고 용의 봉의 눈을 반만 떠서 군사를 재촉하니 왜 반만 떠? 어쨌든 간에 인상 딱 찌푸리고 멋있는 척하고 있는 거야. 웅장한 거동은 일대 장관이여 천추의 표목, 한마디로 서술자 평가, 편집자적 논평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장한 만민이 남적에게 잡혀갔던 며느리며 딸이며 동생들이 본국에 돌아온다는 말을 듣고 아, 어서 많이 듣던 편이다. 그지? 분위기상 보니까 아 그렇죠. 병자호란 때 끌려갔던 우리 민족의 여인들, 그 여인들의 모습과 관련된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호산대 십리들의 빈틈없이 마주나와 각각 만나 옥수나산 부여잡고 그리던 정을 못내 즐겨하며 울음소리 웃음소리 허공에 뒤섞여 호산대가 떠나갈 듯하더라. 병자호란 시 청나라에 우리 민족의 여인들이 끌려갔던 역사적인 사례와 관련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다. 원수를 치사, 치사라는 게 치사한 녀석 할 때 치사가 아니라 칭찬하다. 이 정도 이해하시면 돼요. 장부인을 칭찬하는 소리 낭자하여 요란하고 동네 사람들 내지는 국민들 백성들이 그냥 와 만세 만세 유충렬 만세 뭐 이러는 거죠. 그죠? 금산성 아래 다다른 천자와 황태우 옥년에서 바삐 내려 장막 밖으로 나왔으니 이때 옥년이라고 하는 것은 수레 가마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원수 갑주 갑추고 군이 예로 현신하니 현신한다는 건 모습을 드러내다 나오다 뭐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근데 군의 예라고 했는데 왜냐면은 지금 이 유충렬은 장수의 입장이잖아요. 그죠? 군대 전쟁터 나갔다. 그러니까 군의 예로 현신한다는 거예요. 천자와 태후 원수의 손을 잡고 못내 치사하며 말하기를 과인의 수족을 멀리 타국에 보내고 밤낮으로 염려하더니. 이때 과인이라고 하는 건 자기 자신이겠죠. 임금이 스스로를 낮추는 말이고요. 여기서 말하는 수족이라고 하는 것은 왕후라든가 태자, 인질로 잡혀갔던 왕후와 태자를 얘기하는 거고 주야로 염려하더니 걱정하더니 이렇듯 무사히 돌아오니 즐거운 마음 어찌다 칭찬하며 회수의 죽은 모친 데려온다 하니 만고에 없는 일이며 옥문관의 강승상과 청수의 죽은 강낭자를 살려오니 이것은 천추의 드문 일이로다. 어우 서프라이즈 놀랬어 뭐 이런 거예요. 그대의 은혜는 백골난망. 자 뭡니까? 죽어서라도 잊을 수가 없으니 그야말로 어찌다 하리요 다 말할 수가 없을 정도로구나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황태우, 원수를 치사한 후에, 이때 치사, 치사하다 할때 치사 아니야, 칭찬이에요. 강승상을 부르시니 강승상이 바삐 들어와 땅에 엎드리니, 왜 지금 밖에서 하고 있는 거잖아. 천자가 내려와서 승상의 손을 잡고 위로하여 말하기를, 과인이 불명하여, 명. 명자는 밝을 명자. 그러니까 불명 그러면 밝지가 않아. 즉 어리석어. 역적의 말을 듣고 역적이 누군데? 정한담. 충신을 먼 곳으로 보냈으니 충신이 뭐야? 너 강승상 무슨 면목으로 경 누구? 강승상 대면하리요. 그러나 지난 일은 물러나오. 이때 물론 물론 뭐뭐하지 않다라고 할때그 물론이에요. 지금도 쓰는 말이죠. 의미는 좀 달라요. 의미는 뭐냐? 그러면 이때 물자가 요게 알참 그냥 상식으로. 자, 이게 부정적인 말을 할 때, 부정, 뭐뭐하지 않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논은 논의하다, 논쟁하다, 뭐 이야기하다, 토론하다, 그때 논이에요. 그러니까 뭐야? 논하지 않다, 즉 거론하지 않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물론하오, 그럼 뭐야? 간단하게 sorry, 용서해줘, 이젠 끝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일은 거론하지 말아주기 바라오, sorry. 오케이? 이때 황태우 승상을 보고 황승상이 됐다. 이때 황태우 승상을 보고 하시는 말씀이 어찌다 말로하리? 어찌다 말로하리? 누구의 목소리입니까? 그렇죠. 서술자의 목소리죠. 서술자 개입. 자, 요 대목. 자, 천자의 말서부터 요 대목을 보니까 결국 지금까지 읽은 장면은 뭡니까? 그래요. 유충렬이가 승전하고서나 식구들 다 데리고 이제 집 귀국을 하고요. 수도로 들어오고 천자가 맞이하면서 뭐합니까? 그동안 자신이 오해했거나 잘못했던 것을 직접 사과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유충렬이 장모인, 소부인의 제사를 지내는 장면과, 그 다음에 승전하고 개선하는 유충렬을 천자가 맞이하면서, 그간에 자신이 실수했거나 잘못했던 것을 직접 쏘리 하는 장면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